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26일째 나타나 지난 2018년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낮에도 체감 35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덜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3%, 다우와 S&P 500 지수도 1% 이상 올랐습니다. 한동안 멈춰섰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미국과 이집트 등의 중재 속에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습니다. 백악관은 협상이 이틀간 이어질 것이라며 남은 장애물은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트에서 총 35km를 진격해 군 지휘 통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빼앗겼던 마을 일부를 되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와 수원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을 완전히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불의 논란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